안녕하세요. 뜻밖의 문다 여러분. 제가 스위치를 사고 되게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전자제품에 대해 아예 기초 그런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닌텐도 스위치 완전 기본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네, 닌텐도 스위치 바로 전원을 켜는 방법이죠. 쫙 이 보시면 이 가운데 보시면 이 동그란 버튼이 전원 버튼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이 볼륨 조절 버튼인데 일단은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예, 전원이 켜졌네요. 보면 A 버튼을 눌렀는데 A 버튼 여기 빨간색 여기 있죠. A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세 번 누르래죠. Press the same button 3 times. 하나, 둘, 셋. 네, 짜잔, 켜졌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데 게임 카드를 넣는 방법. 첫 번째 게임 카드 넣는 방법. 게임 카드라고 써 있습니다. 네. 여기를 손톱 올려서 딸깍 당겨서 하시면 여기 게임 카드가 들어있는데요. 게임 카드가 들어왔는데 한번 밀어주면 딸깍 하고 나옵니다. 게임 카드. 게임 카드 넣을 때는 여기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게임 카드 중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면이 이 화면이랑 같은 방향에 있게 해서 들어갑니다. 딸깍 들어갔죠? 그리고 이거 버튼을 딱 커버를 다시 닫아주면 짠. 게임 타이틀을 실행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은 타이틀 이거 하나뿐이잖아요. 방향키로 이걸 해도 되고 옆에 걸 해도 될 거예요. 예. 이 세 개가 있는데 마음대로 해서 가신 다음에 A 버튼을 누르면 어떤 그 계정으로 실행할 건지 나오는데 그냥 다시 A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게임이 실행되는 게 보이시죠? 어쨌든 됐고 게임을 신나게 즐겼어요. 그럼 이제 꺼야 되잖아요. 끄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조이콘 이 버튼을 보시면 여기 집 모양 버튼이 있거든요. 집 모양 버튼을 눌러줍니다. 앞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 밑에 플레잉이라 써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끄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위에 X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클로즈 소프트웨어라 돼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닫을지 안 닫을지. 그럼 당연히 클로즈를 누르면 클로즈를 선택하는 거 여기 A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는 버튼 여기 다 A 버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하면 네, 꺼졌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은 좀 오래된 게임은 패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버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역시나 이 방향키로 이 파란색 테두리가 게임에 맞춰지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실 옵션이란 게 있어요. 옵션 플러스 모양이죠? 그러면은 플러스 버튼이 여기 어디 있어요? 게임기에. 네, 여기 있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딱 이렇게 뜨는데 이 중에서 뭐 소프트웨어 인포메이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저 소프트웨어, 뭐 마이 닌텐도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당연히 업데이트한 방법은 여기 두 번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겠죠? 방향키로 내려와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걸 A를 누르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걸 A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임은 이미 최신 버전이라서 버전 업데이트 안 됩니다. 이게 게임 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트 방법입니다. 돌아가는 건 B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백. 그럼 이제 또 뭘 알아보면 될까요? 네, 바로 닌텐도 본체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 방향키를 내려서 이 하늘색 테두리가 쭉쭉쭉 그래서 이 톱니바퀴 모양 톱니바퀴 모양에 놓고 A 버튼을 누릅니다. 찌지지직 소리가 나는데 아 여기에는 되게 많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할 것은 뭐다? 예, 이 닌텐도 자체의 업그레이드, 닌텐도 자체의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치면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나 그 아이폰으로 치면은 iOS 업데이트죠. 그거는 쭉쭉 내리시면 계속 내려주세요. 맨 밑에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맨 밑에 시스템. 이 시스템이란 걸 선택을 하시고 A. 그럼 바로 옆에 시스템 업데이트가 있죠. 아까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니까 이제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A를 누르시면 이렇게 업데이트 준비를 합니다. 이미 제 시스템은 또 역시나 최신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진 않습니다.
뭘또 업데이트 해야 되냐면 이 옆에 있는 이 조이콘도 버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조이콘을 버전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냐? 일단은 닌텐도 스위치 본체에 이렇게 달아둡니다. 원래 달아둔 상태에서 톱니바퀴 모양을 가서 A 보시면 컨트롤러 앤 센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A를 누르시고 선택한 다음에 예, 보이시죠? 업데이트 컨트롤러. 컨트롤러도 업데이트가 돼요. 있더라고요. A를 누르시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전 역시나 최신이라서 업데이트 되는 과정은 안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표시가 나오거든요. 92%입니다. 이게 충전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그 여기는 아답터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스위치는 아시다시피 그 USB-C 타입의 그 전원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보조 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보조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하냐? 제가 주말에 다이소 가서 케이블 하나 사왔거든요. USB-C 타입. 이거 다이소에서 산 USB-C 타입 케이블입니다. 보시면은 일반 마이크로 오핀이랑 다르게 이렇게 둥근 타원형이죠? 앞뒤 구분이 없게, 위아래 구분이 없게. 네, 이걸 3,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이 뒤에는 이쪽은 한쪽은 USB죠. 이 USB를 제가 가진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한 다음에 간단해요. 보조 배터리를 전원하는 거. 이 부분을 닌텐도 본체에 연결하면 됩니다. 전원 연결하는 부분이 여기 아래 있죠. 닌텐도는. 네, 여기 아래 있죠. USB-C 타입은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꽂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꽂고 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랑 다르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옆에 번개 표시가 생겼죠. 이게 충전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조이콘을 만약에 빼서 쓰시면은 이 컨트롤러에도 배터리가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무선으로 동작하는 아이니까. 얘는 지금 충전을 어떻게 하냐. 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안쓸때 그냥 이렇게 본체에 꽂아두면은 본체 내에서 이렇게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지금까지 닌텐도 스위치의 기본적인 기능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좀더 상세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